따로 볶은 고기에는 무슨 양념이 들어갔느냐? 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 설탕, 깨소금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그리 생각하느냐? 내 생각엔 홍시입니다. 설탕이 아니고 홍시입니다.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예?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탁월한 미각은 따로 있었구나. 1세대 한류를 이끈 배우 산소 같은 그녀 이영애의 대표작 먼 나라 이란에서는 시청률 90%까지 찍으며 지금도 세계인이 추억하는 한류 열풍의 원조 사극 명작. 오늘 구작이 명작에서 소개할 프로그램은 MBC 대장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궐에서 쫓겨나 몰래 숨어 살던 장금의 어머니. 이마저도 발각되며 결국 목숨을 잃고 마는데요. 장금아, 수락관 최고상공이 되어 다오. 수락관 최고상공이 되어 최고상공만이 전수받는 비서에 어미의 억울한 사연을 적어다오. 만약 들어가게 된다면 대전 퇴선간에 엄마가 적어놓은 음식 팔기가 숨겨져 있다. 필요할 때 보아라. 이 어미의 숨결이 있을 것이다. 수락관 나인이었던 어머니의 유언대로 장금이 또한 수락관의 나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야, 너희들 얘기 들었어? 뭔데? 무슨 일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수락관 최고 상공을 정하는 경합 과제를 알려주겠다. 수락관 상공 가운데 최고를 뽑는 경합이 벌어지고 드디어 본선 과제가 떨어지는데요. 마지막 음식 경합 과제는 권력의 실세가 걸린 중대 사건. 없다. 과제가 없다는 얘기에 모두 어이가 없는 이 순간 너희들이 전화와 내게 올리고 싶은 최고의 음식을 올리거라. 알아서 잘해오라는 쉽고도 어려운 과제가 내려지고 이날을 미리 내다보시기라도 한 건지 장금의 어머니는 비장의 재료를 묻어두셨습니다. 오늘 동무와 함께 감식초를 만들어 파묻어 놓았다. 몇십 년 뒤에 우리 중 누구든 최고 상궁이 되면 흔쾌히 주기로 했다. 믿음의 표시로. 귀한 음식이지만 상했는지는 확인은 해야죠. 세월이 무색하게 완벽히 보존된 감식초. 어디가 있었나요? 예, 볼 일이 있어서요. 음식을 정하였다. 그러세요? 무엇으로요? 팔과탕을 할 것이다. 오, 팔과탕이면 거북이와 동충하초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마마님. 왜? 저도 전학께 올리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마마님 보조하는 것 말고 그 하나는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하거라. 장금은 스승인 한상궁과 함께 경합에 참가하고 다 함께 작당 모의 중인 이들, 바로 한상궁의 라이벌 최상궁 패거리였는데요. 이번 경합도 두 사람의 빅매치였죠. 음식은 정했느냐? 예. 궁에서도 잘 하지 않던 것으로 할 것입니다. 하면 그것을 할 요량이로구나. 예. 허니 멀리 가서라도 아주 좋은 것으로 구해다 주십시오. 허나, 난 너를 믿는다마는 일이란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되겠느냐? 그녀에게 한상궁은 눈에 가시였으나 실력으로 이기긴 언제나 무리였고 그럼 되겠네요. 그래서 생각해낸 그들의 비겁한 대책. 마마님, 동충하초가 회삼하고 전복이 다 이것들이 다 먹었습니다. 내일입니다. 경합이 내일인데 일을 어찌합니까? 나가야겠다. 예. 경합 중이라 아직 함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밤에 나가시오면 4시까지는 돌아올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밑준비들을 잘해놓고 있거라. 알겠느냐? 예. 한상궁은 밖으로 나와 급하게 음식 재료들을 수급하려 합니다. 마마님, 이 배가 마포나라로 해서 재물 보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저 배에 오르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싸움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마마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데리고 댕겨주십시오. 저 얼른 오르시죠. 다행히 재료들을 구하고 돌아가는 배에 탑승하는데요. 미션 완료하고 각자 돌아가는 길. 아니, 돈을 안 받았네.
마마님, 아 돈을 주셔야 장을 보죠. 마마님을 납치를 하는 걸까? 아, 돈 받으러 갔다가 목격자가 된 별사옹. 배가 거꾸로 가네. 배가 거꾸로 갔다. 배가 거꾸로 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만 한상공과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합. 한상공은 왜 보이질 않느냐? 한상공 마마님께서는 경합에 쓰일 재료를 구하러 나가셨을 뿐입니다. 경합이 바로 오늘인데 재료를 못 쓰게 됐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최고상공이 되겠다고 경합을 버려? 제 실수이옵니다. 제가 재료를 지키지 못하여서. 됐다. 승패는 이미 결정났다. 내일을 대비마마께 구할 것이니 그리들 알거라. 저 마마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음식을 올린 데까지는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남은 시각 준비를 철저히 해둔다면 마마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좋다. 허면 장금이는 한상공 대신 경합을 치러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는가? 예, 승복하겠습니다, 마마님. 결국 장금이가 스승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그 첫 번째 음식. 이는 메밀 전병이 아니냐? 예. 속은 메밀에 독을 없애주는 무와 표고와 숙주미나리를 넣었으며 겉은 메밀과 찹쌀을 반죽하여 만 것입니다. 메밀은 맛이 고소하며 소화를 돕는 데 좋은 음식이옵니다. 또한 내금이와 오이도 청부 군관들은 메밀을 반죽하여 무와 함께 먹고 힘을 낼 정도로 메밀은 근력을 키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옵니다. 음식뿐 아니라 큐레이션까지 완벽하옵니다. 맛이 좋구나. 분위기에게 질서는 없지. 이에 질세라 음식 대령하는 최상공. 흥, 벌써 놀라시면 곤란한데. 긴장되는 감별의 시간. 이는 생선 껍질로 쌈을 했구나. 예, 전하. 명태 껍질로 쌈을 한 것이옵니다. 비릿한 내음이 전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새콤하기까지 합니다. 생선 껍질로 이런 절묘한 맛을 내다니 아주 훌륭하구나. 만극하옵니다. 장금, 최상공한테 밀리자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네가 한 것보다 맛있을 수가 있어? 대리마마께서 불공평하신 거 아니야? 아니, 최상공 마마님 음식이 더 훌륭했어. 그럼 어떡해, 벌써 두 번을. 아우, 정말 떨려서 못하겠어. 갈수록 더 만들기 어려운 건데. 위기의 그녀에게 비밀 병기가 남았으니. 어머니,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남긴 감식초였죠. 다시 진행되는 그녀들의 음식 배틀. 첫 수업 보시지요. 계삼채이옵니다. 처음 보는 맛인데 무슨 즙으로 양념을 한 것이냐? 닭육수에 콩국물을 더한 것이옵니다. 콩국물? 콩국물로도 양념즙을 낸단 말이냐? 하여 이리 담백한 맛이 나나 봅니다. 전하께서 콩을 좋아하시기에 해보았사옵니다. 그래, 그랬구나. 호호호, 이번에도 나의 승리인가? 맛과 감언이설에 넘어가기 직전. 어머니, 드디어 어머니의 맛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비밀병기를 펼쳐보인 장금이. 아니, 이 맛은... 놀랍구려, 주상. 내일이 상큼한 맛은 생전 처음이요. 저도 그러하옵니다. 마치 해물이 입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옵니다. 회심의 일격에 제대로 꽂혔습니다. 늘 보던 어숙처인데 이는 처음 맛보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냐? 식초를 달리하였습니다. 식초? 예, 여기에 쓴 식초는 땅속에서 몇십 년을 묵힌 감식초이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K-발효 식품? 아니, 이런 앙큼한 병아리 같으니. 두 개의 채가 흠잡을 곳이 없사옵니다. 예, 그렇구려. 나로서도 도저히 두 음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상의 해안이 필요하겠어요. 왕의 자리란 고독하고도 외로운 자리. 둘 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란 일보다 어려운 선택의 순간인데요. 허나
하나의 식초를 몇십 년간 간수해온 정성을 생각하면 역시 내 아들 날 닮아 현명하구나. 시대를 불문하고 어머니 애 맛은 늘 통하는 법. 헌데 경합의 당사자인 한상궁은 어찌 보이지 않고 나인이 계속 음식을 가져오느냐? 승리의 예감은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한상궁은 안에서 음식을 하느냐? 한상궁의 빈자리가 들통이 나면서 대리 경합이 들키자 다시 역전되는 분위기. 그것이 아니오라. 한상궁은 골밖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라? 장금이는 경합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곳곳에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과 무려 54부작이라는 대장정의 탄탄한 스토리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극 신드롬을 일으켰던 K대장. BTV에서 MBC 드라마 대장금 정주행하거라.